some shit you hear in stories. If only these four walls could talk. More than just a little tipsy. He got me wise, so I won't talk. Hey there, girl, give me.지금 아주 아주 힘들게 피켓팅 중이에요. 지금 추가 소화물이 나와가지고 캐리어를 하나 더 사가지고 짐을 다시 넣고 있습니다. 우리 몇 킬로 나왔지? 37킬로 나왔어요. 준성이 짐이 너무 많아요. 90%는 옷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피켓팅 하고 추가 소화물 하나 더 접수하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준성아, 이제 캐나다 가서 포부를 한번 말해볼까? 돈 벌고 올게요. 차 사고 올게요. 아니, 공부하고 와야 돼. 공부하고 올게요. 영어 마스터하고 올게요. 이래야 되는데. 영어 하고 올게요. 준재도 4박 하는데 포부 한번 말해주세요. 준재도 캐나다 가는 포부 한번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준재인데 저는 이제 캐나다 가요. 왜냐면 이제 영어 배워야 돼요. 준재는 엄마 따라와가지고 4일 정도 영어 배우러 가요. 준재 4일 동안 영어 많이 배우자. 그치. 바이바이. 우와, 비행기 탑니다. 갑시다. 준재 무슨 색 비행기 타지? 감사합니다. 가까운 동네는 곳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준재 이쪽으로. 준재도 의사해, 이쁘게. 저희 탑승이 있어요. 10시간인가? 10시간 동안 화이팅 하자, 준성아. 화이팅. 준재도 화이팅. 바이바이. 지금 딱 1시간이 남았어요. 1시간이. 진짜 이러고 있고. 자꾸 언제 도착하냐고. 준성이도 두 번째 식사. 준성이가 시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서 되게 외진 곳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쉽다고 말해요. 걱정했었는데 마음이 조금 놓여. 아니, 휘해봐. 캐나다 온 소감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 영어로 인사해볼까요? 준재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왔어요? 12시요. 그 정도 비행기 타고 왔어요? 네. 한국도 외국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긴 하던데 여기는 규제가 거의 없더라고요. 실내도 그렇고. 엄마 커피 마시러 간다고 했지? 엄마 오늘 커피 한 잔도 못 해가지고 딱 한 잔만 마시고 들어가자 숙소에. 네, 하세요. 네. 가봅시다. 가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여기 시원하지? 어. 근데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카페를 하나 찾았어. 제가 여행을 와서 이제 쓰는 것들이에요. 스킨, 뭐 앰플, 미스트, 선크림부터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의 핸드크림. 아이크림 중요하잖아요. 아이크림. 그리고 귀내가 많이 건조했어서 이 크림까지, 꾸덕한 크림까지 챙겨왔어요. 이거는 소독제. 색조 라인들이고 제일 잘 바르는 립밤. 샤넬 립밤. 그리고 요것들은 우리 준재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런 것들은 이제 준재 거 맞아요. 요것들은 이제 제가 기내에서 쓰려고
조금 모양이 웃기지만 뭐 스킨 담고 앰플 담고 뭐 폼클렌징 폼클렌징 짠 흔적들 조금 볼품은 없지만 이게 제일 활용적이라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들고 왔어요. 오늘은 준우랑 준성이 학교에 가야 돼요. 학교 상담 갑자기 화장하기 전에 또 카메라를 켜보려고 제가 지금 CC크림, 선크림을 바르기 전에 카메라 먼저 돌려볼게요. 해가 세니까 자외선은 50으로 그다음에 CC나 파운데이션 발랐어요. 손으로 하고 막 급해요. 아이브로우를 바르려고요. 클리오 거. 준재야 굿모닝. 이제 굿모닝 인사해줘. 준재가 시차 적응을 못하네요. 어? 배고파? 배고프대요. 우선 끊겠습니다. 준재 이거 선크림도 바르고. 선크림 후이 한번 One side, the fries. Yeah, and one Thai noodle salad. 10 drinks. And do you have hot tea? Yeah, I have green tea, Earl Grey, chamomile. Do you have any juice? Yeah, I have orange, apple, guava, pineapple, cranberry. 어떤 거 먹을래? 구아바 먹어볼래? 애플 주스? Apple juice? Apple. That's everything? Yeah. 나 안 나와도 돼. 아, 그래? 머리 많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눈에는 모자 쓰는 게 훨씬 잘 어울려. 어제 그 머리보다. 엄마 그 어른들의 눈. 와 엄마. 아니야. 되게 예뻐. 그래? 너 지금 카메라 켜졌다고 지금 멘트가 아야 엄마 진짜. 엄마 약간 무슨 그 연예인 닮았는데 할리우드 배우 닮았는데. 아 그거 갑자기 생긴 할리우드 이런가 있어. 얼굴 주먹만해. 준대랑 얼굴이랑 똑같아. 나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준우는 진짜 다 컸는데도 준성이 형아가 자꾸 괴롭혀요? 어. 형아 철들어 해. 철든 도다. 하지마. 미안하다 완전. Thank you. 아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요. 우리 집에 놀 인테리어 소품차가 왔는데 이런 거 지금 사러 왔거든? 도마는? 이거 어때요? Not bad. Not bad. 주장 이거 어때? Not bad. Not bad. 어떨까요? 연예인 같은데? 거의 할리우드 영어 배운데 지금 그냥? 아니 그것도 잘 어울리네? 엄마는 뭐 안 어울리는 게 없어. 어떡해? 이게 낫다. 핑크색이 나은 거 같긴 해. 꽃 하나하나씩 화병인데 아.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안녕하세요. 지금은 애들이랑 우리 준우준성이랑 헤어지고 준재만 데리고 지금 밴쿠버 공항에 왔습니다. 지금 너무 빨리 와가지고 커피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차 적응을 못한 채 한 4일 동안 헤롱헤롱 거리면서 지내다가 조금씩 적응하려 하는데 또 한국을 가고 있어요. 안 아파서 너무 다행입니다. 대신 준재가 형아들 따라다니느라 형아들 스케줄에 조금 데리고 다녀가지고 피곤한 티가 났어요. 입병이 나더라고요. 바로 장거리 여행 시에는 필수품이 또 생겼어요. 이제 구내염이나 입병 날 때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꼭 챙겨와야겠더라고요. 한인약국에 갔는데 처방을 받아야 돼가지고 못 사고 그냥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바로 왔습니다. 준재는 오늘도 아빠 영상을 보고 있네요. 준재야, 입병 났지? 아, 보여줘봐. 오, 많이 아파요? 준재 그래서 밥도 잘 안 먹었지요? 지금 한 탑승 1시간이 남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손이 빨라가지고 체크인도 모바일로 다 해놓고 짐도 캐리어 하나밖에 없고 옷도 지금 두 벌밖에 안 챙겨와가지고 빨아입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가방은 가볍고 시간은 널널하고 대신 상태는 좀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준성이 오더를 받고 지금 올리브영에 왔습니다. 준성이가 원하는 그 크림이 뭔지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가볼까요? 이거를 사야 준성이한테 짐을 붙일 수 있어가지고. 우리 준성이가 티트리 관련된 로션을 사달라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드디어 찾았어요. 한 바퀴 다 도니까 보이네. 종류별로 사다 줘야겠다. 100만 개를 사다 드리겠습니다. 있는 거 다 담아. 겨울이니까 수분크림도 보내줍니다. 같은 브랜드. 그럼 준성아 잘 발라야 돼. 자정이 넘은 12시 32분. 행사 갔다가 지금 들어오는 길이고 저희 나머지 꼬맹이들 또 자고 있습니다. 우리 준우 준성이가 캐나다에서 한국 젤리를 먹고 싶대요. 그 맘 뭔지 알아요. 그리고 좀 뭔가 매콤한 것도 땡길 것 같고 그리고 이것저것 옷들도 더 필요한 것 같고 택배 박스가 얼마나 많이 나올지 궁금해요. 애들 깰 수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우선 뭘부터 넣어야 될까요? 큰 거부터 넣어야겠다. 큰 거. 요즘에 이제 에어캡 대신 종이 완충재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요즘에는 이제 에어캡 말고 친환경으로 이제 생분해 되는 종이 완충재를 좀 사용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도 있겠지만 한인마트 있거든요. 근데 요즘 신상 젤리들 이런 건 없잖아요. 이 새벽이 되니까 하나 빼먹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뜯었네? 준표가 뜯었나 보다. 귀여워. 이거는 내가 먹어보는 걸로. 추러스 만두인지. 맛있다. 양치했는데. 동상이몽 그 1회 때인가? 아침에 이제 밥 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아침에는 정말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멸치 육수를 코인 육수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썼었어요. 주부의 마음도 이제 이해가 가니까 그 캐나다 홈스테이 집주인분한테도 이렇게 편리한 거를 사용하시라고 많이 좀 보내드리려고요. 누룽지가 김치볶음밥 맛도 있어. 준표가 이거 찢어놨으면 참 좋았었겠다.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나왔어요 우선. 자, 이제 패킹 해볼게요. 짜잔! 다 쌌어요. 우체국도 있는데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는 곳을 추천받았어가지고 그쪽에 가서 붙여보려고 해요. 잘 게요. 안녕. 지금 저희 집에서 한 그래도 한 30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 전문 쇼핑 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쇼핑. 자, 이제 짐을 꺼내볼까요? 가져오신 거예요? 네, 네 박스요. 감사합니다. 대신 도와주셔가지고 빨리 끝냈어요. 짐을 빨리 뺐어. 아싸. 진짜 깜짝 놀랐어. 막 저기 구경 온 것 같지 마.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빨리 끝냈어요. 제가 회의에 좀 많이 늦는다고 한 30분 늦췄는데 정시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Cause you know.